제가 오늘 흰 원피스를 이렇게 입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하객룩, 세션에서 직원들의 하객룩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객룩을 미리 회사로 좀 그어달라고 요청을 드려놨거든요. 한 분씩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저 뭐야? 아,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이거 뭐예요? 아, 끼고 촬영하라고요? 끼고 있어. 아, 오케이. 하객으로 이제 초대를 받으셨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뭐 입고 오실 건지 좀 소개해주세요. 네. 네. 이거 이렇게 입고 오실 거예요? 네. 이렇게. 오. 귀여워. 어디 건지. 이거는 F컵으로 신상입니다. 아, 진짜요? 이거 다른 색깔도 있어요? 화이트도 있어요. 나 이거 사야겠다. 완전히 하객룩이죠, 딱이죠? 그러네. 원래 파인데 뭐 소리 이게 원래 뚫려 있는 건데 이제 결혼식이니까 좀 단정하게. 아, 조금 참아주셨구나. 결혼식 끝나면 이제 거. 대박. 감사하게. 네. 치마는 메이크라는 브랜드에서. 소재가 되게 시원해 보인다. 여기 브랜드에 좀 하객룩으로 입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오. 신발은 어디 건가요? 에이스컵입니다. 아, 진짜요? 이거 못 봤는데? 아, 잘 건졌네. 요정님 보고 계신가요? 요정님 보고 계신가요? 스크런치 어디 거예요? 보고 계신가요? 이것도 에이스컵일 거예요? 네, 이것도 에이스컵에서. 요정님이랑 어떤 관계시죠? 아, 요정님 보고 계시죠? 너가 진짜 작아가지고. 네, 맞아요. 골라달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이건 데일리 룩이에요? 이것도 데일리 룩이긴 한데, 이렇게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어, 그러게요. 이태미 아케인가요? 맞아요. 플리츠 브랜드. 엄청 시원해 보인다. 오, 시원하고. 아, 근데 지금 가방밖에 안 보이는데, 아, 네. 가방이. 요번에 새로 사신. 와, 혹시 제 결혼식 때문에 새로 사신. 아니고요. 드라이어 건데. 그러니까요, 너무 원래 귀여워. 이 디자인이 안 나왔다가 올해 다시 나왔더라고요. 재빠르게 빨리 신청됐다가 지르셨군요. 또 딴 거 고민 중인 거 있으세요? 다른 거야? 다른 거는 가방에다가. 아니, 뭘 싸우셨더라고. 싸우고. 네. 세다 궁금해요. 아, 이거 입어봐야 돼. 입어야지 이건 이쁜데. 이거 입어봐 주세요. 저 시간 드릴게요. 입어볼까? 응. 이거 하나 보세요. 네. 빌렸어. 아, 여기도 너무 딱인데요? 지금 제 눈에 딱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빌리겠습니다. 그 사진 찍을 때만 이거를 빌려서 사진만 찍고. 사진 찍을 때만 잠시 이걸 들고 축하해주고 난 뒤에 반납. 우리 지금 으로 반납. 우와. 아니세요? 어, 근데 완전 느낌이 완전 달라요. 네, 셋업입니다. 오, 어디 거예요? 아, 이번 SS 르메르. 제가 사실 복직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집에 있는 동안 쇼핑을 많이 했어요. 아, 근데 너무 예쁘다. 네, 되게 편하고. 아래 위 둘 다 르메르예요? 네. 아, 나 이대로 딱 사고 싶다. 뭐라 이렇게. 우와. 예쁘다. 너무 예뻐요. 아, 이거 고르기가 힘드네. 불러주세요. 뭐 입고 가야 되지? 근데 이 룩은 가을까지도 계속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시원해가지고 지금 여름도 그러게요. 아, 이거 어렵다. 나도 이렇게 따라 사야겠다. 신행룩. 약간 공항 패션. 르메르로 공항 패션. 감사합니다. 안녕. 오랜만이네요. 우리 처부님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우선 제가 지금 지금 결혼식을 안 간 지가 좀 제가 지금 입은 게 마땅치가 않아서 네. 뭐 고민을 하다가 하나 장만을 했어요, 사실. 장만을 하셨다고요? 네. 와, 진짜 이렇게들 핑계 대면서 다들 쇼핑하고. 근데 사실 좀 여름이어서 약간 막 셋업이나 이런 건 사실 막 날씨도 그렇고 괜히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네. 단정하게 입을 만한 거 뭐 있을까 생각을 네. 하다가 네. 요 이 버튼다운 니트를 구매를 했거든요. 스트 서플라이에서 샀는데 스트 서플라이가 니트가 두 개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네.
진짜 소재가 되게 탄탄하고 좋아가지고 되게 잘 입고 있다가 어느 정도 포멀한 자리에 입을 수 있으면서 또 캐주얼한 무드를 제가 좋아하는 캐주얼한 무드를 놓치지 않으면서 그런 살 수 있는 무드 뭐가 있을까? 지금 이렇게 홈쇼핑 왔는데? 아무래도 이런 포멀한 자리에 스트서플라이가 제격이지 않겠습니다. 잠깐만 스트서플라이 팀에서 오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같은 층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팬츠는 뭐 입으실 거예요? 팬츠는 또 입고 왔어요. 이 고기가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바지는 사실 제가 되게 자주 입는 바지 중에 하나인데 어디 거예요? 예쁘죠? 이거 중지입니다. 역시 중지 빠질 수 없죠. 한 이거 한 3년, 4년 된 바지 같은데 중지 여성 초창기 때 아직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나왔던 제품이고요. 여성 거예요? 여성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좋더라고요. 네, 사이즈가 좀 넉넉해가지고 큰 사이즈가 그래서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청 잘 입고 그래서 되게 턱 잡혀 있고 그냥 클래식한 울 소재고 해가지고 뭐 캐주얼한 자리나 뭐 좀 포멀한 자리나 부분 없이 아주 편하게 신발은 뭐 입고 싶으세요? 신발은 또 이제 여름에 히트르마크를 신으려고 작년에 구매한 예루살렘 샌들. 결혼식에 이거 신고 싶어요? 결혼식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 신발은 이제 약간 포멀한 걸로 바꾸시고 네, 레이스 아마 신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 이런 느낌이구나. 네, 이게 생각보다 좀 클래식한 핏이 나와가지고 착용한 게 훨씬 예뻐. 예쁘죠? 마음에 드는 소비를 했습니다. 너무 좋다. 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딱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다음 프로님 우리 입고 오셨죠? 우리 약간 너무 본격적으로 입고 왔어요. 와 진짜 딱 하객룩의 정석이다. 제가 결혼하는 근데 너무 멋있는데요? 핏을 너무 잘 살리셨네. 오늘은 라떼 아니고 약간 아메리카노 느낌이네요. 저희 신발 아까 보니까 제가 아까는 못 알아봤는데 좀 많이 좋은 거더라고요. 뒤에 지금 많이 좋은 걸 신고 와서 오실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민소매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또 결혼식장인데 핀나시를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자주 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좀 정숙한 그래도 사무실에서도 입을 수 있는 오피스룩으로도 할 수 있는 일단 두 번째도 볼게요. 두 번째? 네. 같아요. 왜 자신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네. 자신이 없어. 두 번째. 두 번째는 네. 좀 없다. 많이 얇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거를 저기. 네. 일단 볼게요. 앞에는 괜찮거든요. 네. 네. 길이가 조금 해가지고 그래도 소매가 있길래 바캉스 끝나고 바로 떠나시나요? 제가 가진 것 중에 그래도 여름 옷 중에 얌전한 거? 얌전해요. 네. 너무 더위를 많이 타서 이 팬츠도 엄청 시원해 보이네. 네 이것도 시원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름에 시원하지 않으면 밖에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둘 중에 하나 입어봐 주셔야 되는데 일단 이거 지금 제가 확인 한 번만 할게요. 이 D가 시스루 맞나요? 지금 확인 한 번. 아니 저희가 심의에 걸릴 수 있어가지고 네 이걸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구두를 안 신고 왔네? 괜찮습니다. 네, 한 번만 입어봐 주세요. 네. 상큼하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예뻐요. 좋다. 주인공님 아주 적절한 노출. 적절해. 적절했어요. 이게 제일 좋아요. 민소매인데. 네. 적절하면서. 그러니까 시원하고. 되게 시원해요. 스킨톤만 입어도 잘 비치지도 않고. 그러네. 자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아예 입고 출근하셨네요? 오늘 비행기 있어가지고 사실은 원래 입고 오는 게 아니었나요? 입고 오셔도 되고 가지고 보통 불편하시니까 가지고 오시는데 오늘 겸사겸사 입고 오셨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겠다. 저는 수트 서플라이 엠비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수트를 풀착하고 출근하는데 상남자
후트 입는다. 일단 착장해서 그럼 소개를 해주세요. 그럼 다 수트 서플라이겠네요. 네, 다 수트 서플라이죠. 트래블러 수트라고 해서. 아, 이게 트래블러구나. 네, 트래블러 수트 굉장히 라인업도 다양하고. 네. 여러 개 입기 굉장히 좋아요. 오, 얇은가요? 네, 얇기도 하고 그리고 안감이 없어가지고 빛 비춰서 보면은 네, 비춰요, 비춰요. 네, 좀 비치어 보이는데 이분들도 비춰 보이지 않아요. 그러네, 엄청 시원하네. 시원하네. 좀 이렇게 성기게 쌓여진 원단이라서 네. 성풍도 잘 되고 타이도 수트 서플라이예요? 타이는 사실 랜스미어에서 그 옆에 있는 건 뭐예요? 뭐가 또 걸려있네? 아, 이거는 아침에 출근할 때 뭉쳐가지고 손가락을 가지고 다니는 상남자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고 가겠습니다. 그날 볼게요.